이번 시간에는 반려견 사회화의 중요성과 기초행동 교육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의사 설채연입니다. 내 식구를 맞이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하는 정보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내 가족, 친구 같은 반려동물의 사회화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반려동물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사회화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화가 되지 않은 반려견에게 다른 존재나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든요. 사회화 교육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반려견의 행동을 사전에 예방하는 교육이자 반려견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입니다. 사람뿐 아니라 개나 다른 존재와도 잘 어울릴 수 있는 힘,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에 낯설어하지 않고 잘 수용하고 사회와 허물 없이 잘 어울려 살아가는 힘을 길러주는 과정이죠. 우리 반려견의 평생 삶의 질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산책도 하고 발톱도 깎고 목욕도 해야 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스트레스 없이 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반려견 사회화의 황금 시기, 이른바 골든 피리어드는 생후 2개월부터 4개월까지입니다. 생후 2개월 전까지는 1차 사회화 기간으로서 모경과 함께 생활하며 정서적 안정을 찾고 개들끼리의 소통법과 화장실 사용법 등 삶의 기본 방식을 익히게 되고요. 이 시기를 잘 보내지 못할 경우 개의 언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다른 반려견과 어울리지 못하고 이는 공격성 등 각종 행동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개월 이후부터는 2차 사회화 기간으로 사람과 함께 사는 방식을 터득해 나가는 시기인데요. 이 시기는 곧 하루 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는 시기입니다. 이때 반려견은 세상 모든 것을 탐험하고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때 형성된 사회성이 반려견의 행동의 70-80%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 이는 생존을 위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죠. 많은 분들이 이 시기에 강아지가 밖을 나가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하고 물어보시는데요. 예방접종과 겹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려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시기에 개는 면역학적으로 약한 시기인 건 맞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수의사들이 접종이 끝날 때까지 반려견을 밖에 데리고 나가지 마세요라고 조언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사회화 시기에 산책을 나가서 전염병에 걸릴 확률보다 사회화를 하지 않아서 문제 행동으로 공경에 빠지는 확률, 그로 인해 파양이 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모든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항체검사까지 마치는 데는 4에서 5개월이 걸리는데 이 시기에 반려견을 집안에만 두면 산책이나 바깥 세상에 대해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사회화가 끝난 다음 온갖 자극을 마주하면 적응하기 어렵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황금 시기에 예방접종으로 면역력을 강화하되 1차 접종만 끝나도 밖에 데리고 나가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립니다. 단, 보호자의 세심한 주의 아래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다른 반려견에게 친화적이고 건강한 성견을 만난다든지 위생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곳에서 사회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시기에 체벌 등의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은 절대 하지 않는 게 좋겠죠? 뇌에 각인이 돼서 평생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시기가 지났다고 해서 사회화 교육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때를 놓치면 몇 배나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문제 행동을 해결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려견이 건강하게 똑똑하게 자랄 수 있는 교육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첫 번째로 기다려를 꼽겠습니다. 개의 문제 행동은 대부분 절제력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동물 뇌에서 절제력에 영향을 미치는 부위는 대뇌 전두엽 피질인데 동물 중 이 부위가 가장 발달한 건 사람입니다. 개는 사람에 비해서 이 대뇌 전두엽 피질이 덜 발달해 있고 그만큼 절제력도 사람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 사회에서 같이 살아야 되는 개들은 이 절제력을 키워줄 필요가 있겠죠? 우선 반려견에게 기다려 라고 얘기를 하고 간식을 반려견 앞에 둡니다. 만약에 기다리지 않고 이 간식을 먹으려고 하면 손으로 그 간식을 가립니다. 다시 앉는다면 기다려 라고 얘기를 하고 손을 떼보고요. 만약 스스로 먹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옳지라고 칭찬해주고 간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이러면서 기다리는 시간을 처음에는 1초, 2초부터 3초, 5초, 10초 계속 증가시키게 되면 우리 반려견의 기다리는 능력을 점점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앉아 엎드려는 어떻게 가르치냐고요? 앉아를 가르치는 법으로는 반려견을 벽에 가깝게 서 있게 합니다. 그 후 손으로 간식을 쥐고 우리 아이들의 머리 위로 조금씩 손을 올립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고개를 올리다가 뒤에는 벽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앉게 됩니다. 그 앉는 순간 옳지라고 칭찬하면서 보상해줍니다. 이것이 반복된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이 앉는 순간에 앉아라는 신호를 계속해서 붙여준다면 나중에 우리가 앉아라고만 얘기를 해도 앉을 수 있습니다. 엎드려 가르치는 법은 우선 앉아를 완벽히 익힌 상태에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건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서 엎드려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좋고요. 앉아 상태에서 간식을 니은자로 천천히 움직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반려견의 바로 입에서 밑으로 살짝 내려주고 점점 앞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 간식을 먹기 위해서 반려견이 점점 기어오면서 엎드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엎드리는 순간 옳지라고 칭찬해주면서 간식을 급여해주시면 됩니다. 앉는 자세를 유지하든 엎드린 자세를 유지하든 기다려야의 핵심에는 3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3D인데요. 영어의 거리, 디스턴스, 시간, 듀레이션, 방해 요소, 디스트랙션의 앞글자를 딴 말입니다. 다시 말해 보호자와 거리가 멀어져도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져도 기다리는 순간에 각종 방해 요소가 있어도 보호자의 기다려라는 신호를 따를 수 있도록 해야 제대로 된 기다려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다려가 가능해지면 다른 어떤 교육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편한 상황이지만 내가 이 상황을 참고 기다렸을 때 보상이 주어진다는 체계만 잡힌다면 반려견들은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까요? 대부분의 반려견들은 발을 만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발톱을 깎아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싫다고 해도 보호자가 억지로 계속 발을 만지고 깎으려고 한다면 반려견들은 오히려 더 반항하거나 싫다는 표현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처음으로는 발을 한번 만지고 간식을 보상하고 만지고 보상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이것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면 발톱 깎기로 발톱을 건드리고 보상하고 건드리고 보상하고 반복합니다. 여기에도 익숙해지면 다음 단계로 실제로 발을 잡고 발톱 깎기로 깎는 척을 한 후에 보상하는 것을 반복하고요. 이제 우리 반려견이 전혀 거부감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 깎을 때마다 보상을 합니다. 만약에 이 과정에서 싫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억지로 하는 것보다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싫어하는 마음이 없을 때 다시 낮은 단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왜 양치를 해야 하는지 알고 스스로 하지만 우리 반려견들은 양치를 왜 해야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입에 뭔가 들어오니까 되게 싫다라는 표현을 하고 보호자분들은 보통 억지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양치에 거부감을 보이지 않게 차근차근 교육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맛있는 치약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묻혀서 맛을 보게 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나중에 치약이 좋아서 손가락에 묻힐 때마다 와서 핥는다면 손가락에 치약을 묻혀서 치아 주변을 살짝 문지르는 것을 연습합니다. 여기에 큰 거부감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는 칫솔에 치약을 발라서 조금씩 닦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사람만큼 꼼꼼하게 닦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우리 반려견들이 싫어하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강도를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배변이 가능한 환경이라면 괜찮지만 아파트에 살거나 자주 산책을 나갈 수 없는 여건이라면 실내 배변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보호자가 올바른 교육을 해주지 않고서 반려견이 아무데나 배변을 했다고 혼을 내면 반려견들은 혼란스러워지는데요. 단순히 자기 생각에는 소변을 보거나 대변을 봤을 뿐인데 혼을 내니 오히려 보호자가 안 보이거나 아니면 자는 시간에만 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건 너는 여기다 싸면 안 돼이지만 반려견들이 이해하기로는 너 싸지 마로 이해하기 때문이죠.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화장실을 만들어주는 것인데요. 많은 경우에 실내에서는 배변판이나 패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배변판이나 패드를 사용할 때 한 개보다는 여러 장소에 만들어주는 것이 좋고요. 반려견들이 자기가 원하는 화장실에 더 많이 싸기 시작한다면 잘 쓰지 않는 화장실들은 나중에 조금 조금씩 없애셔도 괜찮습니다. 사실 배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패드와 배변판 이외에 바닥에 다른 것들을 그 어떤 것도 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려견들이 화장실을 결정하는 요소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첫째, 냄새, 그리고 두 번째, 발바닥 감촉입니다. 보통 강아지들은 발바닥에 폭신폭신하고 아니면 구멍이 뽕뽕 뚫린 느낌이 닿았을 때 배뇨 욕구를 느끼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쓰는 요가 매트, 미끄럼 방지 매트, 카펫, 부엌 매트, 화장실 발 매트 등이 반려견들이 화장실로 오해하기 딱 좋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 가끔 패드 위에 간식을 놓는 방법으로 화장실을 교육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자기가 먹는 공간에서는 최대한 싸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패드 위에 간식을 올려놓는다면 오히려 반려견들이 그 위에서 잔다거나 엎드린다거나 간식을 달라고 기다린다거나 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돼서 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배운 기다려 그리고 기초 케어 배변 교육을 하실 때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점은 반려견이 집중 가능한 시간이 10분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길게 하는 것보다 짧게 자주 교육해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가끔 이런 교육이 반려견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아닐까 우려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사실 현대사회 반려견들은 오히려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오는 무료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체벌 등의 잘못된 방법으로 교육하면 더 스트레스를 받겠죠.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은 오히려 재밌는 놀이가 됩니다. 그 놀이를 통해 반려견은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되고 그 과정은 반려견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사람도 바깥 공기를 쐬면 기분 전환이 되고 무엇보다 운동이 되잖아요. 반려견도 충분히 몸을 쓸 수 있는 시간, 충분히 냄새를 맡고 자극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산책은 우선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면 짧더라도 매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반려견이 즐겁게 산책할 수 있는 환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반려견들은 도시의 차 소리나 사람들의 소리에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고 산책을 즐거워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공원이나 조용한 공간을 갔을 때 훨씬 즐겁게 산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산책할 때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는데요. 산책 도중에 다른 반려견을 만났을 때 친구야 인사해! 라고 무작정 인사를 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처음 보는 개는 바로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사회화가 부족한 반려견일 경우 이러한 상황이 오히려 불편하고 두려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반려견 또는 상대편 반려견의 반응을 보고 보호자분들끼리 서로 이야기가 된 이후에 가까이 가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책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 바로 패티켓이겠죠. 산책 줄과 인식표, 배변 봉투는 꼭 지참해 주시고 맹견 또는 공격성이 있는 반려견은 입마개를 통해 서로의 안전을 지켜줘야 합니다. 이 무는 반려견은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요? 내 개는 절대 물지 않을 거야 라고 확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확실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상에 물지 않는 개는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개도 최악의 상황에서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내 반려견이 공격성과 무는 행동을 보인다면 가장 먼저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선 7, 8개월 이하의 강아지의 경우 정상적으로 이갈이 때 이 이빨이 너무 가렵기 때문에 무는 행동을 할 수 있지만 이는 절대 공격적인 행동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이갈이식이라면 장난감, 터그놀이 등을 통해 충분히 욕구를 해소해주고요. 계속해서 문다라고 한다면 조그만 책이나 아니면 큰 판을 이용해서 물지 못하도록 블로킹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우리 반려견이 갑자기 공격성과 무는 행동을 보인다면 혹시 어디 아픈 곳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갈이시기도 아니고 아픈 곳이 없는데도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면 대부분 보호자와 반려견의 소통의 문제이거나 두려움에 의한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열에 의해서 나를 공격한다, 나를 낮게 본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반려견들도 보호자와 소통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계속 억지로 강요할 때 싫다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공격성과 무는 행동을 보이는 반려견을 반려하는 보호자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공격성은 치료하는 행동 문제가 아닌 관리하는 행동 문제라는 것입니다. 공격성이 일어날 만한 상황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만약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보호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나 동물이 피해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입마개가 있겠죠? 반려견의 입마개 기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입마개는 대형견, 소형견 등 크기에 따라 착용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입마개 착용 의무는 동물보호법에서 지정한 맹견종과 그 잡종의 개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맹견 사육 허가제를 보면요.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맹견의 공격성을 판단하고 그 토대로 사육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종전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제도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육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아울러 맹견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맹견처럼 사육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입마개도 필수겠죠. 만일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다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6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1호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반려견의 안전 의무 관리를 반드시 지켜주셔야 하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짖는 반려견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요? 사실 반려견의 짖음은 사람으로 따지면 말하는 것과 같아요. 아예 못 짖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데요. 반려견 입장에서는 당연한 행동이지만 함께 살기 위해서는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 어느 정도 조절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앞서 공격하고 무는 반려견과 똑같이 우리 반려견이 왜 짖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욕구 충족이 되었는가입니다. 에너지는 많은데 산책과 놀이 등으로 그 에너지를 다 발산해 주지 않으면 남은 에너지들은 스트레스가 되고요. 이런 스트레스들은 조그만 자극에도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초인종 소리, 전화 소리,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짖는 등의 상황이 포함됩니다. 그럴 때 보호자는 특정 자극에 대한 둔감화 교육을 통해 이 자극에 대한 불안을 줄여줄 수 있는데요. 가령 초인종 소리의 짖음이 심한 개라면 초인종 볼륨을 아주 낮은 단계부터 점진적으로 올려가며 초인종 소리와 우리 반려견들이 가장 좋아하는 보상을 반복적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산책 시 집 밖에서 다른 사람이나 개를 보고 심하게 짖을 때는 너무 사람이 많거나 개가 지나다니는 산책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쩌다가 강아지를 만나게 되면 절대로 서로 만나게 하지 말고 가장 좋은 방법은 우선 90도로 피하거나 90도로 피할 수 없다면 180도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이게 모든 것이 안 될 때는 조용한 공간에서 줄을 짧게 잡고 최대한 보호자한테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흥분도가 낮아진다면 먼 거리에서부터 다른 강아지가 지나갈 때 우리 반려견이 다른 강아지를 인지한다면 그 순간마다 계속해서 보상하면서 다른 반려견들에 대한 둔감화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려견에게 분리불안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사실 불안은 모든 동물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감정입니다. 다만 이 불안이라는 감정이 정상적이지 않고 너무 과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분리불안의 3대 증상으로는 짖기, 오줌 싸기, 집안 어지럽히기 등을 보입니다. 분리불안 증상 개선하는 방법 첫 번째로 외출할 때마다 간식을 넣은 장난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식욕이 정말 좋고 먹었을 때 불안이 많이 감소하는 반려견이라면 먹는 동안의 불안은 확실하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때 포인트는 최대한 오래 먹을 수 있도록 장난감을 준비하거나 많이 주고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너무 딱딱한 간식들을 주면 먹다가 목에 걸려서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혼자 있을 때도 먹을 수 있는 장난감, 간식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호자의 행동 패턴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꾸준하게 일정 시간에 외출했다가 들어오는 것을 반복하고 점점 시간을 늘리는 것인데요. 처음에는 30초, 그다음에 1분, 5분 점점 시간을 늘려서 보호자가 금방 돌아온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보호자가 실제로 외출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반려견들은 생각보다 눈치도 빠르고 똑똑합니다. 원래 집에 있던 대로 한번 연습해 볼까 하면 아이들은 연습과 실전을 금방 구분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불안 증상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수의사와 상담을 통해 약물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반려견에게 식분증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반려견이 분변을 먹는 모습을 마주하게 된다면 많은 보호자분들은 정말 놀라실 텐데요. 사실 개라는 동물은 분변을 먹을 수 있습니다. 식분증의 주된 원인은 첫 번째로 영양결핍, 그리고 기저질환으로 인한 식욕 증가, 호기심, 보호자의 관심 유도 및 불안감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호르몬성 질환들이 식욕을 너무 증가시킨다거나 영양분 흡수에 문제를 일으켜서 분변을 먹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꼭 기저질환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저질환이 원인이 아니라면 행동학적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과 관리로 접근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인데요. 보호자가 분변에 대한 반려견의 접근을 차단해야 됩니다. 반려견이 배변을 한다면 배변은 즉시 치워줘야 하며 행동학적 교육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반려견이 배변을 본다면 보호자에게 다가오게 하고 보호자의 신호에 따라서 잘 들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만 심어준다면 배변을 본 후
분변을 먹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에게 와서 분변보다 훨씬 좋은 보상을 얻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만약 이런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야외 배변을 유도하는 방법인데요. 하루에 짧게라도 두 번 이상의 외출을 하면 대부분의 반려견들은 집에서 배변을 하기보다는 산책 시 아니면 밖에서 배변을 보려고 할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반려견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반려견의 삶은 생애 초기에 상당 부분 결정됩니다. 이때 충분한 교육을 통해 반려견이 사람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잘 적응하게 해줘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보호자분들께서 반려견의 특징을 알고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수의사 설채연이었습니다.